자, 앞서 살펴본 대로 지방대학은 학생들 모집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어느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지방사립대는 거의 사라지고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국립대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예측이 별로 좀 무미한 것 같아요. 지금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이 두 가지 폭풍 때문에 이 지역 대학은 둘 다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까지 대학의 입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청년들만 타겟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기능과 별개로 이제 평생교육 시대로 아예 지역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2007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지금 1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새로운 전공에 대한 공부 욕망이 생깁니다. 이제 평생교육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올해 4월 20일입니다. 안동대학교 2030 종합발전 계획의 주요 키워드가 지역과 학생입니다. 네. 지역 중심대학이라는 목표 안에서 좀 더 이 교수님들의 연구가 지역과 연계되는 산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되게 주목할 만한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성인 학습자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상생학부라는 새로운 학부가 개설이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런 온라인 중심의 학점 은행제보다는 안동대학교 가진 인프라와 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제 정원으로는 집결이 되지만 충원율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양적인 인원은 이런 지역 평생교육으로 가고 줄어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과 정말 대학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거론해 보면 좀 심각함은 분명히 좀 드러나요. 이렇게 보면 원래 4년 전에 전문대 입학 정원이 정원회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약 한 5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4년제 입학이 한 35만 명 정도, 전문대학 같은 경우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학령 인구를 따져보면 2018년에 50만 명이 딱 떨어졌어요. 올해가 지금 44만 8천 명이니까 정원보다도 한 10만 명 정도가 모자라요. 네. 이거는 충분히 예측되었던 문제고 아마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서울에 대한 그 비중도 높아지니까 서울로 갈 거고요. 네. 그 등록금이 싸거나 혹은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어떤 국립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대학가에서 나온 얘기는 대한민국의 대학은 벚꽃 푸는 순서대로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벚꽃 엔딩처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다. 예. 요 근래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입학생 수하고 대학 정원이 미스매치가 나기 시작하고 줄여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제 여러 정부가 대학을 쥐어짜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정원을 줄여놨는데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 날 다시 16,200명에 되는 학생 수를 2025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88%가 지방대학이에요. 또. 결국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건 정원 감축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줄이면서 대학을 어떻게 내실을 할 건가.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이 정원만 감축을 하겠다 이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예. 사립대에서는 되게 모순병제예요. 이게 정부에 조금에 나오는 어떤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돼야 되는데 등록금이 많아야 내실화가 되죠. 내실화를 하려면 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립대만큼이라도 좀 정확한 방향을 좀 찾으면 나중에 사립대도 좀 따라갈 방향들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지방사립대는 그래서 지금 더더욱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예. 예.